글로벌부의 김예솔입니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절차를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의 색깔 바꾸기에도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트위터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1월 8일부터 드디어 이렇게 상장이 폐지되는데요. 트위터를 비상장 회사로 만들어서 규제를 피하려는 겁니다. 또 반머스크 성향의 임직원을 대량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트위터 계정을 강제 삭제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 복구가 다뤄질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의 시각도 적지는 않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향후 트위터에서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발언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또 경영 투명성도 예전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트위터 직원 75%를 해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트위터를 상징하는 새는 자유로워졌다고 밝힌 이 머스크. 과연 앞으로 2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이 트위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은 소식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이 제네럴 모터스가 트위터에 대한 광고를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광고를 유보하기로 한 건데요. 이 경쟁사 테슬라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GM은 새로운 오너가 트위터를 어떻게 바꿀지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사인 포드도 새로운 오너십 하에서 이 트위터의 방향을 계속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피스커의 CEO도 올 초에 트위터가 머스크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이자 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업체들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GM은 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추월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테슬라 전기차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이 트위터의 발언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국의 석유 공룡인 엑손모빌과 쉐브론이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3분기 역사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엑손모빌은 3분기 우리 돈으로는 약 28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 조정 준당 순이익은 $4.45로 이 시장의 예상치를 또 훌쩍 넘었습니다. 이 쉐브론 역시도 기대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순이익은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이 순이익이 2배가량 이제 증가한 셈입니다. 이 조정 주당 순이익 역시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규모였습니다. 이 3분기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이 실적이 발표되자 두 기업의 주가도 주말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유가 하락에 기여하는 대신 이 주주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이 실적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미국 기준금리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5%까지 오를 것이라며 예상을 했습니다. 이 기존의 전망보다 0.25%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이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오르고 12월에는 0.5%, 그리고 2월과 3월에는 각각 0.25%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전망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거북할 정도로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재정 긴축이 끝나고 물가를 감안한 소득이 오르게 되고 이 경제 과열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금융 환경이 너무 일찍 느슨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 11월 추가 인상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이번 주 발표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